저는 싱어송라이터 해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인보우 노트 보컬 3입니다. 사라 없이 처음 왔습니다. 네. 저는 시티팝에 기반을 둔 음악을 하고 있고요. 장르는 아직 뚜렷하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저도 해달님과 비슷하게 시티팝을 기반으로 레트로한 사운드를 내는 보컬입니다. 저는 노래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미리 평소에 녹음해둔 짜투리 녹음이나 아니면 가사들을 꺼내서 거기에다가 살을 입히고 그 다음에 편곡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내 목소리를 사랑한다 말해줘. 저는 이제 멤버가 있으니까 멤버랑 같이 곡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이 아이디어 어때?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혼자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사실 네. 그 오기 전에 유튜브에서 네. 플레이리스트를 봤는데 네. 그 약간 시티팝의 요정이시라고 써있더라고요. 레트로한 그런 무드가 일단은 되게 좀 압도적인 것 같은. 저희가 저도 이제 낯을 되게 많이 가리는데 저도요. 다행히 해달님이 성격이 워낙 너무 좋으시고 또 저희가 MBTI가 딱 한 글자만 다르더라고요. INFP, ISFP. 그래서 좀 많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딱 한 가지 뭔가 이거를 계속 또 시리즈로 찍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보다 더 좋은 시너지가 두 번째 때는 더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일단 아티스트 분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좋고 네, 좋은 시너지가 그냥 팍팍 나는 것 같습니다. 컷!